벌어지는 곳은 서초동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실을 증명할 길은 없어. 하지만 여론을 등에 업는 쪽이 진실이 될 거야. 이때 안 되는 이유. 난 미친년이잖아. 어차피 뭐 형 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이 새끼야. 왜요? 도라이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 이제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 나간 새끼 아니군.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네가 기자냐? 에이,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 씨, 말은 잘해요 이 씨.